국방부 장관하고 해경청장을 구속했다가 정부심으로 나왔죠. 정부심으로 나온 것만 해도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서울시장이 구속되니까 이게 뭐가 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분이 납치가 됐는지 아니면 실족을 했는지 본인이 월북했는지는 더 규명해 봐야 알겠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 구출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구명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그다음 해경청장이 구속이 되고 안보실장이 구속됐다는 게 그거 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12.15 참사에서 158명, 160명의 압살을 참사를 겪었는데 그 생명을 못 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정조사가 시작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곧 입건할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만둔 지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그뿐이 아니고 현직 당대표이자 지난 대선에 그 유력한 그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비서실장격인 사람들을 지금 구속을 다 시켰습니다. 예. 곧 조만간에 그 당대표까지 이제 입건을 할 거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된 지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난번에 0.7% 27만 표 차이로 떨어진 대선 후보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게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본 정치 과정에서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 프로 차이로 이겼든지 간에 이긴 사람이 국민들을 통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그 야당이 170석이 넘는 이런 거대 야당 의석일 경우는 어차피 국회하고 행정부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에 보면은 그걸 민주주의라는 말을 짚고 쓰는데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쓰는 용어고 엄격하게 우리 헌법에서 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행정부가 있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회가 맨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나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슨 뭐 새끼니 뭐니 헌법을 사수하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그 헌법의 기본 질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의회, 국회. 이거에 대한 그, 그게 미국을 향한 게 아니라 보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럼 내국한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예. 잘못하면 이제 입만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보면서 가장 큰 절규는 지난 토요 집회에서 유가족들이 보여준 절규. 그 이상의 절규는 없죠. 그보다 또 아다른 절규가 어디 있겠고 언제 또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오니까 그 절규만 갖고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시신을 부검을 한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혹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자결을 했을 때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칼을 댄다는 게 그 유족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겠어요? 유족의 가슴에 칼을 대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유리품들을 모아서 송금검사를 한다고요? 와.
이게 사람의 핵짓입니까? 아니 압사당한 그 세품도 가를 길이 없는데 거기다가 북어 칼을 대고 유리품 검사를 하고 휴대폰을 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고 이게 패배입니다. 패배. 제가요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가 정무부시장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사고 수습부터 했습니다. 1995년도죠. 조선시장 모시고 수습을 했는데 그때 500명이 그 정말 압사예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시신 다 묶어버려 놓자고 두 달 발굴하는데 두 달 걸렸습니다. 500명이 돌아가시고 500명이 중상을 입고 2000명이 경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서울교대 서초동 사거리 체육관을 그분들이 임시 그 건처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두 달간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제일 취임도 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느라 떠받았는데 제가 취사되기도 여러 번 맞고 뭐 별 전 그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냥 쫓아와서 막 귀사대에 돈들 때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아유 미안합니다. 예전 부시장님, 예전 의원님,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 심정이 유가족들의 심정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선 때려놓고 봤는데 내가 수습한 사람이지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안하니까 막 날 붙잡고 미안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낮에는 시청에서 일하고 밤에는 유가족들하고 그 공격 붙어서 같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20여 구를 발굴을 못했어요. 소실됐습니다.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 출근부에 도장 찍혀있고 가족도 있는데 백호는 출근부에 도장이 찍혀있어요. 있는데 발굴이 안 돼요. 그래서 한두시 상황처리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합을 안 하려고 해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합해서 제가 도장 처리를 했습니다. 책임을 제가 지겠다. 이렇게 해서 유가족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해서 수습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서초동 그 유가족들에 대한 원성이 없습니다. 그때 두 명이 마지막에 구명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까지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이 사람들 수습한다고 보십시오. 이건 수습이 아니고 작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가족이 화장장에 가서 다른 유가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다른 한 화장장도 아니고 수도권 화장장이 부족하니까 충청도까지 가가지고 화장장을 다 각각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 분노는 김포의 건물 주인이 큰 플래카드를 내걸었잖아요. 이 새끼 뭐 이렇게. 그냥 이가 한글 이가 아니고 2번 이 새끼였어요. 네. 그분이 지난 토요일 집회에 나와서 했던 분노보다 더한 분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얼마나 화가 나는 그런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 집회나 그런 전쟁을 했겠습니까? 이 상황은 제가 처음 겪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왜 엄중하냐면 이것은 이재명 문제를 잡기 위한 것 같지만 단순히 그 차원은 아니고 이 권력을 둘러싼 큰 쟁투라고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남은 기간도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총선도 해야 되고 지방선거도 치러야 됩니다. 특히 내후년 총선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의 운명은 많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그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내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주 지저분하기도 하고 가혹하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나라의 민주화를 하느냐 아니면 분단 세력이
제가 정치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일곱 번 정치하면서 국회에는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지역구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역구에서 한 번도